스토링 여러분들한테 먼저 나린이 앞모습을 잠깐 나오지 마요. 공개할게요. 자, 쭉쭉쭉쭉 펴진 나린이의 머리. 아, 왜 가려요 갑자기. 책임져. 책임지라고. 책임지려고 그랬어. 뭘? 너는 내가 영원히 책임질 거야. 나 말고, 나 말고. 아, 죄송합니다. 도둑 아닙니다. 화장을 안 해서 그러고요. 나린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책임질게, 나린이. 그래. 그걸 다 책임진대. 나린이 머리가 오빠 닮아서 곱슬이야. 어? 머리 스타일 좋은데? 아니! 그럼. 오빠 닮아서 곱슬이라서. 네. 나린이 머리를 좀 책임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았어, 내가 대꾸 살게. 죽을 때까지 내가 대꾸 살게가 아니고 댓글에 예. 엄청 뭐가 많이 달리는 거야. 뭐라고요? 애들 머리는 막 부시시하고 붙여지지도 않으면서 예. 우리는 막 멋지게 하고 나오고 나는 뭐 풀 메이크업 하고 나온다고 막. 아닌데? 나 엄청 부시시하고 다니는데 매일? 안 붙여진 게 아니고 나린이가 껍질이잖아. 예. 한껍슬이죠, 저랑 똑같이. 그래가지고 머리를 묶으면 괜찮은데 풀면 난리가 나는 거야. 그리고 앞머리도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나린이. 아닌데? 난리 안 나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 나린이랑 미용실에 갈 건데 잠깐만 기다려, 여기. 미용실? 어, 잠깐만 기다려. 나, 너 지금 핸드폰 볼 때가 아니야. 핸드폰. 뭐, 네 머리 껍질 누구 잘랐어? 저기 목소리 큰 사람. 저기 목소리 큰 사람 닮았지? 응. 그럼 네 머리카락은 평생 누가 책임져야 돼? 엄마를. 내가 왜? 엄마가. 아빠가 책임져야지. 아니지, 엄마가. 아니야, 너 그러면 안 돼. 나 대표이잖아. 가서 아빠한테 오늘 나린이 매직하는 거 돈을 달라고 해야 돼. 알았다. 할 거야? 응. 아빠. 아빠 또 팔짱 껴. 팔짱. 팔짱. 매직하는 거 줘. 돈 줘. 책임진다. 아까 분명히 그랬잖아. 야,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알바이 돈 줘. 매직하면은 너 얼굴 이상해. 아니요. 안 이상해. 돈 줘요. 오빠가 책임진 다음에 나. 아니 잘 생각해봐. 아니야, 안 생각해. 생머리들은 이런 파마 반곱슬 머리 엄청 부러워해. 우리는 꿈자야. 우리는. 아, 나도. 나도 빨리 돈 줘. 돈 주세요. 평생 나중에 매직을 책임져 주세요. 근데 이상할 텐데. 희한할 텐데. 안 이상하면 어쩔래. 아, 그럼 하고 왔는데 네. 너무 예쁜 거야. 어. 그럼 평생 책임져 줄 거야. 머리카락 매직 가격. 이거 댓글 투표해야 되겠다. 여러분, 나린이가 매직을 하고 왔을 때 예쁜지 안 예쁜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분이 책임진대요. 또 예쁘면. 이상해. 그냥 나같이는 이게 제일 좋아. 그럼 당장 가. 당장 가서 돈. 아, 돈. 나요. 엄마가. 저기 이거 내 돈이잖아. 뭘 웃기려고 해? 뭘 웃기려고 해? 쓰고 있어. 돈 얼마면 돼? 아니, 뭐 야. 야, 쓰고 와. 아니. 야, 이거 그냥 가가지고 갈래? 어, 가가지고 와. 그냥. 머리 좀 어떻게 하시는 거야?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결국 아빠한테 돈을 못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아, 진짜 나빴어, 그치? 응. 괜찮아, 나린아. 너가 해서 예쁘면 돼. 응. 예뻐지면 토리분들이 투표해 줄 거야. 그럼 아빠가 나린이 곱슬을 평생 책임져 주는 거지. 응. 오케이? 응. 자, 미용실 도착했습니다. 나린이 지금 매직하기 전에 머리를 먼저 감아야 된대. 응. 근데 여기도 하기로 했단 머리? 응. 완전 곱슬거든. 아. 너 미용실에서 머리 처음 감아보니? 아니야. 왜 이렇게 어색해? 지금 누웠다가 나린이 키가 안 돼서 다시 이렇게 하고 있어. 너 키 더 커야 되겠다. 아직도 조금이야. 뭐 룸도 괜찮아요? 네. 긴장하지 마. 네. 긴장하지 마. 잘해, 힘주고 있는 거 다 알아. 드디어 나린이 첫 매직 하기 전에 지금 커트를 약간 다듬는다는데 손님 많이 잘라도 돼요? 아니. 안 돼요? 조금만? 1cm? 1cm. 아, 1cm 좋다, 좋다. 아, 역시 전문가야 생각해. 나린이 이제 본격적으로 매직하려고 자리 옮겼는데 오, 독서하는 여자. 미용실에서도 독서하는 여자. 대충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이제 매직 약을 바르고 있어요. 느낌이 어때, 나린아? 차가워? 응? 처음이지, 이런 느낌? 아니, 염색할 때. 아, 뭐? 염색 맞다 맞다. 염색이랑 비슷하구나. 그, 맞아요. 아. 염색이랑 비슷하죠. 드디어 매직 기름 펴고 있어요. 나린아, 머리가 되게 차분해지고 있어. 안 봐? 거울 안 봐? 관심이 없어? 책만 봐. 되게 차분한데? 지금 미용실 온 지 2시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끝났어. 뭘 많이 한다, 나린아? 뭘 이렇게 많이 해? 그렇게 쳐다보면 안 돼. 맞죠. 어.
눈 나빠도 안 돼. 여러분, 나린이 지금 다 끝나고 장장 3시간에 걸쳐서 했거든요. 네. 제가 뒷모습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나린이 뒷모습인데 좀 깜깜해서 모르겠죠? 대박입니다. 이따가 앞모습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매직을 하면 한 이틀? 3일까지는 머리를 안 묶는 게 좋대요. 그래서 안 묶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댓글 대결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무조건 저와 나린이 승리예요. 토니님 각오하세요. 여러분, 집에 도착했습니다. 토니님한테 보여주기 전에 일단 우리 토린이 여러분들한테 먼저 나린이 앞모습을 잠깐 오지 마요. 공개할게요. 자, 쭉쭉쭉쭉 펴진 나린이의 머리. 아, 왜 가려요 갑자기. 빨리 열어, 빨리 열어봐. 빨리 열어봐. 여러분, 우리 나린이 꽃소리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우리 나린이 이거 비포 애프터 사진 넣어야 된다. 아니야, 뒤돌아봐, 뒤돌아봐. 야, 아가씨 같은데. 과연 아빠의 반응이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보세요? 아빠? 여보세요? 나린! 아빠 어디 갔는데? 몰라? 아빠 나갔어? 야, 너 숨겼지, 아빠 너. 내가 왜 숨겼어? 누나 머리 어때? 똑같은 거 같은데. 똑같아? 어? 안 똑같아. 아빠 거기 없어? 어. 없어? 어. 아빠.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나 보다. 오빠. 왜? 아, 너 왜 맨날 응아한테 그러냐? 나 오빠 응아한다는 말 안 했는데. 빨리 나와봐. 끊어. 끊어. 아니, 동정이라고 소문나겠어. 아니, 갔다 왔어. 갔다 왔어요? 갔다 왔죠. 금방 갔다 왔네? 3시간 시원해? 그래요? 잠깐 오빠. 네. 이거 댓글 대결이야. 오빠가 나린이 꼽수를 평생 책임져 줄지 말지. 토린이 여러분들 댓글에 예쁘다고 남겨주면 오빠가 해야 되는 거야. 네? 알았지? 자, 내려와봐요. 나린이 씨 머리 좀 이렇게 단정하게 좀 하면서 내려와요. 됐어요? 아직 안 왔어요. 알았어요? 네, 됐어요? 자, 뒤 도세요. 이야, 대박! 대박 터졌지, 꼬슬머리가. 야, 어? 어디에서 나리랑 똑같은 애를 날 데리고 왔어? 아니, 그게 아니고 나리랑 똑같이 생긴 애를 어떻게 저기 데리고 왔대? 응? 왜요? 너 누구야? 이름이 뭐니? 나 진짜 아까는 머리는 나리인데 얼굴은 똑같다. 어이, 똑똑해. 어떻게 알았어? 머리는 다른데 나린이 얼굴은 똑같다고. 옛날 머리 생각해봐. 막 머리만 까무면 부시시해가지고. 에이, 아닌 척. 지금 꽃을 안. 잠깐만 있어봐. 책임 안 져지려고 잠깐만, 지금. 잠깐만, 이거 봐봐요. 차분하잖아. 이게 차분하잖아. 밋밋하잖아. 아니야, 이거는 오빠. 일로 와봐요, 그러니까. 아니, 하자마자는 원래 그렇고 한 일주일 지나면 네. 해 모발이 나오면서 볼륨이 생긴대. 지금 진짜 예쁜 차분한 머리가 되는 거야. 아닌데 좀 이렇게 좀. 아, 뭐래? 야, 왜 안 그러냐? 아니나 이 친구는 생머리니까. 생머리니까 아빠 같이는 이렇게 꼼질꼼질한 게 약간 꼼질꼼질한 게 더 괜찮지. 안 괜찮지 엄마. 누가 그래요? 이게 훨씬 예쁘구만. 구독 좋아요. 자, 일단은 아무튼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예쁘네. 그래, 괜찮다니까. 오빠 그리고 긴 생머리 좋아하잖아. 얘 이거 긴 생머리인 거야. 아니, 난 당신같이는 약간 좀 푸석푸석한 머리 좋아해. 지금 나 디스하는 거야? 아니, 약간 좀. 나 지금 오늘 관리 안 해서 그래, 머리가. 네. 안 감아. 나 이런 머리 더 좋아. 이렇게 약간 좀 푸석푸석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간에 되게 어색하고 이상할 줄 알았거든. 되게 예쁘잖아. 나름 괜찮네. 아니, 댓글에 진짜 많았다고. 우리가 욕먹었다고, 우리가. 뭐 애는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고, 우리만 깔끔하게 하고 다닌다고. 그 오해잖아. 나 그렇게 안 깔끔한데. 오해. 나 안 깔끔한데. 오해잖아요. 나린이가 꼽슬이라 네? 그런 건데. 네. 이번에는 제가 좀 지저분해질게요.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그래야지 뭐, 저도 좀 이렇게 뭐, 매직이라도 좀 펴주고. 야, 지갑 좀 가져와봐. 나 미용실 좀 가야 되겠다. 아무튼 여러분, 그래도 댓글은 남겨주셔야 합니다. 우리 나린이가 그 비포 애프터 사진 들어간 거 보셨을 거예요. 옛날 머리랑 지금 머리랑 어떤 게 더 예쁜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기 저희는 저분 야, 예쁘다. 오빠는 지갑을 좀 두둑히 채우고 평생 동안. 자, 저도 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저도 댓글 좀 남겨주세요.